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몽골군은 서역을 정리를 하자 중원으로 눈을 돌렸고, 제1차 목표는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여진족의 금나라였습니다. 몽골은 남송과 연합을 하여 금나라를 남북으로 공격하니 금나라는 비참하게 멸망당합니다. 이때 거란잔당 일부는 동요를 세우고 재기를 노렸으나 실패를 하면서 다시 몽골군에 쫓기어 거란잔당들이 1216년 고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에 몽골군은 여진족의 동화와 동맹을 맺고 거란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 고려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에 고려도 거란잔당 소탕을 위해 군사를 동원하고 몽골 제국과 동진 연합군과 협력을 하여 강동성에서 거란잔당들을 소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동성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몽골군은 이를 계기로 고려에 큰 은혜나 베푼 듯이 행동을 했으며, 또한 해마다 고려에 과중한 공물을 요구했고, 몽골 제국 사신들은 고려에 들어와 깽판을 부렸던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 고려에선 당연히 반몽 정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흘러 1225년 음력 1월 몽골 사신 저구유가 귀국을 하던 도중에서 국경에서 어느 자객에게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몽골 제국에서는 고려 소행이라고 주장을 했으며, 고려에선 국경을 넘어서 금나라 사람에게 피살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양국 간의 관계는 점차 험악해졌고 결국 국교 단절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또한 몽골 제국은 고려에 대한 침략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고려 침략은 몽골의 동부 장군들이 징기스칸이 고려는 말 발굽 아래 두지 말라는 유언을 무시하고 징기스칸 사후 30여 년후 독자적으로 침공했다는 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참고로 징기스칸 유언을 지킨 것은 몽골 제국 제5대 대칸이자 원나라 건국자 쿠빌라이 대칸이었고, 이후 고려 여인이 황후가 되고 그 아들 아유시다르는 원나라 제12대 황제까지 되었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고려 강령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고려는 몽골군에게 굉장한 인명 손실과 전 국토가 유린당하는 참담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시대에 지어진 한국 고건축 상당수가 1300년대 중창된 사실을 비추어 봤을 때, 이는 수많은 건축이 큰 타격을 입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항복을 하러 간 훗날 원종이 되는 태자와 고려사절에게 쿠빌라이칸은 당태종도 못한 것을 자신이 해냈다며 아주 기뻐했다고 합니다. 당시 쿠빌라이는 강력한 칸이 경쟁자이자 하라후름을 장악하고 있었던 동생인 아릭 부케의 도전에 맞서기에는 명분상 아주 취약한 상태였는데, 고려는 30여 년간의 장기간에 걸친 저항으로 인해 꽤 알려진 지역이었으며, 동시에 만주 지역에서 상당한 위상을 지닌 고구려 개성 국가였으므로, 고려가 자신에게 항복한 것은 자신이 대칸의 자격이 있다고 선전하기에 매우 충분하고도 합당한 명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려 공략에 동원되었던 만주 지역의 동부 삼왕가로 대표되는 초원 동부 이남 지역 몽골 귀족들이 쿠빌라이에게 동조를 하면서 쿠릴타이를 개최하여 제5대 대칸으로 즉위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 측면에서도 밀리지 않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인 하라우룸으로 공급이 되던 물자 운송로를 끊어서 결국 아릭 부케를 항복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 원종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쿠빌라이 칸은 이후 원종이 이면에 의해 강제 폐위가 되자 원종의 후원자를 자처하며, 고려의 신하로서 고려 왕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곧 짐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천명을 하면서
원종이 복위가 되고 무신 정권을 종식시키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본인에게 정치적 이득을 안겨준 덕분인지 쿠빌라이는 고려와 광화를 맺으면서 고려 측의 요구인 고려 고유의 전통과 체제를 바꾸지 않는다는 불개통법 조항을 받아 주었던 것입니다. 즉 고려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백년 무신 정권이 몰락을 하자 1270년에 고려조정은 개경으로 환도를 했으며 이에 원종이 정식으로 하라오름 몽골 황궁에 입조를 하여 쿠빌라이 칸과 회담을 하면서 기나긴 39년간의 여몽전쟁은 정식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려는 몽골의 괴론 동맹을 제안했고 이를 몽골 측에서 받아들여 훗날 충렬왕이 되는 세자 왕심이 쿠빌라이 칸의 막내딸인 제국대장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고려는 몽골의 부마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몽골 측에서는 통상 여타 속국의 육사라고 하여 항복할 때 여섯 가지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 첫 번째가 왕자들을 인질로 보내는 입질이었고 둘째는 해당 국가 재정을 파악하는 호구조사였으며 셋째는 몽골군에게 식량과 조부를 바치는 것이었으며 넷째는 정복사업에 군사를 제공하는 조군이었고 다섯째는 다루가치 주둔이었고 여섯째는 몽골군의 물자 보급과 연락을 위한 역참 설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고려에서 제대로 관찰된 것은 첫 번째인 입질과 다루가치 주둔인데 실제로 지켜진 것은 그 첫 번째 입질 하나밖에 없었고 다섯 번째 다루가치 주둔은 몽골인이 아닌 고려인 이성계 고조부 이한사 이행 이행리 이자춘 이성계 5대가 징기스칸 동생 태묵의 동부 왕과 가신으로 천호장 다루가치였으며 이한사 이행은 처음에는 요동 전역을 담당을 했고 후에 할아버지인 이행리 때 함경도 동북지역으로 축소되었지만 천호장 다루가치 직책은 계속 세섭으로 이성계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호구조사와 조세 수납의 경우는 고려 측에서 고려 재정은 너무 열악해서 몽골 재정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고 하면서까지 완강하게 반대를 했고 다만 일본 원정에만 고려군이 함께 제공을 했으며 일본 원정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 이후로 유명무실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루가치 또한 충렬왕이 쿠빌라이 칸의 사위가 되면서 쿠빌라이 칸이 직접 다루가치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하여 사실상 1278년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참 설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 간섭기 하에서 몽골은 고려 국왕을 자신들의 지배 범위 속에 두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관제 개혁과 군사 기구 개혁 등 상부 구족 지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하부 구조에까지는 철저하게 관철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몽골은 고려 호구 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았으며 그로 인해 고려의 호구와 군사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고려 경제적 기반인 노비 제도를 개혁하려 하였으나 이 역시 고려 측의 완강한 반대로 불발이 됩니다. 따라서 정치사만 놓고 보면 고려는 원나라에 철저하게 종속적이었으나 노비 제도 개혁과 조세 호구 등 사회 하부 구조에 대한 원나라의 지배는 아주 제한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또한 관직 제도와 왕실 호칭 역시 천자국에서 제후국에 걸맞게 객화되었긴 했지만 그 역시 고려가 유지해왔던 근본적인 틀이 백지화된 게 아니라 이는 제후국에 걸맞는 것으로 부분 수정되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일본 원정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일본 원정을 위해 몽골 측에서 전진 기지격으로 세웠던 정동 행성이 점차 고려에 대한 내정 간섭 기구로 변질이 되면서 고려를 더욱 옥죄는 계기가 되었고 이 때문에 여몽 전쟁 이후 고려와 몽골 관계는
우호적이긴 했지만 불평등한 관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다른 수십 개 여타 국가는 왕실도 없어지고 나라 자체까지 없어진 데 반해 그래도 고려는 왕실과 국토 문화까지 그대로 존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폐해를 입힌 것은 몽골 제국보다 고려 중신들의 여러 매국노들에 의해 영토가 상실이 되었는데 그 먼저 1233년에 고려 홍보건이 기주를 비롯한 서경도호 40여성을 몽땅 들여다 몽골에 갖다 바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에 몽골은 이 지역을 힘양로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1258년에 조위와 탁청 등이 화주 일대를 몽골에 갖다 바쳤고 이 땅에 나중에 쌍성 총관부가 설치가 된 것입니다. 또한 1270년에는 채탄과 이연령 등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킨 후 서경의 북주 현진 60성을 들여다 몽골에다가 갖다 바쳤고 그 탓에 자비령에서 고려와 몽골 국경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하여 몽골은 이 지역에 동령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벨초난이 평정된 후 1273년에 몽골은 탐나에 탐나 총관부를 설치하여 몽마장을 경영합니다. 이런 엄밀히 말하면 이 지역들은 몽골이 강제로 빼앗았다기보다는 고려 매국노들이 스스로 갖다 바친 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500년 후 조선말 한일 강제 합병 때도 노론파와 소론파 간의 당파 싸움으로 일본이 조선을 빼앗기도 전에 노론파 을사 오적들이 조선을 일본에 갖다 바친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일본 애들은 자기 땅도 아닌 전쟁에서 패해 만주 땅을 잃게 되자 관동군 장교 무려 100여 명이 활복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국제 간에 먹고 먹히는 전쟁을 무능해서 나라를 빼앗겨 놓고 두고두고 배상을 하라는 얼빠진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같은 조선놈 입장에서도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해서 지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한편 몽골에 갖다 바친 동령부는 1290년에 반환이 되었고 탐나 총관부는 1301년에 반환이 되었으며 그리고 쌍성 총관부는 원말 명초 혼란기 공민왕 때인 1356년에 무력으로 되찾아왔던 것입니다. 또한 원나라 간섭기가 이어지면서 원의 세력을 등에 업은 부원배들인 이른바 권문세족이 출현합니다. 이들은 고려 전기부터 있던 문불 귀족 일부와 무신 정권기에 성장한 가문 그리고 몽골의 통역관으로 출세를 하는 등 원나라와 친선관계를 통해 새로 등장한 가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권문세족은 막강한 원의 힘을 앞세워 관직을 독점하고 백성의 토지를 빼앗아 광대한 농장을 만들며 양민들을 억압하고 수탈을 하면서 노비로 삼는 등 각종 폐단을 일삼았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불만을 원나라 때문이라고 유언비어까지 만들어 퍼뜨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고려사나 동국병감 그리고 동국통감 등에서 이 전쟁 기록을 했다고 하지만 암흑기였기 때문인지 생각만큼 이 당시 전쟁 기록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의 경우는 난중일기와 징비로 그리고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 등으로 초기 이후 기록은 구체적이었던 것과 달리 이 전쟁에서는 이러한 전쟁을 담은 일기나 실록이 생각보다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즉 이때 일을 그 누군가가 일기나 사락 형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담았더라면 더 당시 실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병자호란의 경우는 여몽전쟁보단 짧은 전쟁이었지만 여러 일기나 야사록이 쏟아졌을 만큼 당시 기록들이 여러 남았던 것입니다. 다만 당시 고려 상황을 보면 총체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정리할 만한 현장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의 경우도
일본군에게 조선이 거의 전 국토가 유린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조선 조정은 도서지역이 아닌 본토에서 버티고 있었으며 지방관들과 연결도 고려보다는 훨씬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의 주전장이 되었던 경상도조차도 계속 경상감사가 현장에 남아 지휘하며 전황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황은 계속 조선 왕조실록에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성룡이 징비록을 저술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모든 정황을 보고받은 전시 재상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이순신이 난중 일기에 다른 지역 소문이나 전황을 적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조선의 행정망이 살아남아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고려의 경우는 안 그래도 조선보다 지방 호족들 때문에 통제력이 약한 상황에서 전랑까지 맞아 그 빈약한 행정망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기껏해야 파견이 되는 이들도 방호, 별감 등의 임시직이라 체계적으로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기록할 만한 역량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여 여담으로 병자호란과 여몽전쟁을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비교해봐야 큰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병자호란은 민생의 피해보다도 왕을 포함한 왕실 일가가 모조리 잡혔다는 점에서 완패였고 그러나 여몽전쟁은 왕실은 도망을 쳤지만 국토 전체가 불탔다는 점에서 완패였던 것입니다. 또한 고려의 경우는 무신정권의 모르쇠 외교가 이를 키웠던 것입니다. 이는 저고여 피살 사건으로 대표되는 최씨 무신정권의 무능은 피해 갈 수도 있었던 전란을 일으켜 전 국토를 불살랐던 것입니다. 하여 전쟁 과정에서 졸렬함도 두드러졌으며 전 국토가 피폐해지는 와중에도 정예 부대는 강화도에만 두고 내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후 왕들은 어린 시절을 원나라에 보내고 원나라 공주를 왕비로 맞은 탓에 스스로 고려인 정체성마저 잊어가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여 무엇이 더 굴욕적이었는지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 조선을 더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몽전쟁을 굴욕이라 할 것이고 또한 고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병자호란을 더 굴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로부터 나오는 교훈이지 뭐가 더 굴욕이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로 굴욕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미련한 짓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